늦은 시간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배부하는 야광 스티커입니다. 길 건너는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밤 시간대 야광 스티커를 신발에 붙인 보행자는 쉽게 눈에 띕니다. 손수레나 자전거도 마찬가지. 야광 스티커를 붙인 자전거는 한눈에 보이지만 이와 달리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자전거는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생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야간 시간에 다니시고 또 야간에 산책이나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데 운전자들한테 식별이 돼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이렇게 동년배 어르신으로 구성된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는 사업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한 대구 남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60세 이상 보행자 수가 1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구 시니어클럽과 도로교통공단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노인 사고 다발 구간 100여 곳에 안전지킴이 3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신호등이 와도 차가 지나가니까 또 위험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도 이 길로 오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게 보니까 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작은 실천과 변화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